에이서의 스위프트 고 시리즈는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한 휴대성 좋은 노트북 라인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볼 제품은 14인치 스크린의 컴팩트한 사이즈에 최신 젠4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프로세서를 탑재한 신제품인데요. 지금부터 에이서 스위프트 고 14 OLED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고 시리즈의 디자인은 이전 에이서 제품들과 살짝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진 형태의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여 상당히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두께는 약 14.9mm에 무게는 1.25kg 정도로 경량 노트북들에 비하면 조금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OLED 스크린의 성능을 생각하면 휴대성은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외부 포트 구성은 좌측에는 USB 4.0과 USB-C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 등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와 HDMI 2.1 포트, USB 3.2 제너를 지원하는 A타입 포트가 있고 반대편에는 상태 LED,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이어폰 잭, USB 3.2 제너를 지원하는 A타입 포트, 켄싱턴 락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트 구성은 이 사이즈 울트라북 치고는 상당히 알뜰하게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힌지는 이렇게 스크린을 열었을 때 하판이 살짝 들리는 구조로 리프트 타입 힌지를 적용하였는데요. 사용하기에 적절한 각도를 만들어주고 쿨링에도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바로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보면 14인치의 WQXJ 플러스 해상도에 OLED 스크린을 탑재하였습니다. 14인치의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2.8K의 아주 선명하고 화려한 OLED 스크린을 탑재하였는데요. OLED 스크린 특유의 무암비에 가까운 명암비 덕분에 완벽한 블랙 컬러를 볼 수 있고 여기에 배사 HDR 500 인증도 받았습니다. 최대 주사율은 90Hz까지 부드럽게 작동하고 밝기도 500니트까지 올라가는 수준급의 OLED 스크린을 탑재하였습니다. OLED 스크린에는 번인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퀵 액세스 앱을 통해서 번인 방지 프로그램 설정이 가능하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번인 방지 프로그램도 있고 최신 OLED 패널들은 이전보다 소자 수명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고 14에 탑재된 OLED 스크린은 품질은 아주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할 만한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의 미니베열 키보드가 탑재되었고 에이서 제품답게 키감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LED 백라이트도 있고 전원키에 통합된 지문인식 센서, 사용하기 편한 터치패드 등 기본기는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품의 프로세서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PU는 최신 AMD 아키텍처인 피닉스 기반의 라이젠 78406 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픽은 라이젠 내장 그래픽인 AMD 라데온 780M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는데 RDNA3 아키텍처로 자세한 성능은 뒤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램의 경우 온보드 형식의 LPDDR5 16GB 메모리로 기본 16GB 구성인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장 배터리의 경우 50Ah의 배터리로 살짝 부족해 보이는 듯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에이서 테스트 결과로는 약 11시간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모바일 마크 2018 테스트 결과 최대 10시간, 비디오 재생 최대 12.5시간, 웹 검색 최대 11.5시간 정도로 스크린 사이즈와 배터리 용량 대비 꽤 괜찮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써봤을 때도 배터리 성능은 꽤나 괜찮은 편이었고 USB-C 타입의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제 실제 성능을 보기 위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CPU 벤치마크는 시네벤치 릴리지 3을 기준으로 멀티코어 12930점, 싱글코어 1733점이 나왔습니다. 라이젠 7840U는 저전력 프로세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대 고성 라인업 프로세서와 비교해도 싱글코어는 더 높고 전체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인텔의 i5-13500H 프로세서와 비교해봐도 소비 전력을 비교해보면 꽤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는 3D마크 3종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는 7861점, 타이밍스파이는 2711점, 포트로얄은 1478점을 보여줬는데요. 내장 그래픽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 인텔 아크 A350M이나 RTX 2050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성능을 보기 위해서 게임 플레이도 해봤는데요. 모든 테스트는 기본 해상도인 2.8K WQXJ 플러스 해상도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고성능 모드로 테스트했습니다. 우선 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테스트해봤습니다. 최저 옵션은 평균 165프레임, 하위 1%는 115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 평균 135프레임, 하위 1%는 10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롤이 저사양 게임이긴 해도 2.8K 해상도인 점을 고려하면 아주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워치2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최저 옵션에서는 평균 130프레임, 하위 1%는 75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40프레임, 하위 1%는 30프레임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오버워치의 경우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면 사양을 좀 더 타는 편이라 최고 옵션에서는 프레임이 조금 낮긴 합니다. 하지만 2.8K 풀 해상도에서 중간 옵션 정도로 플레이를 해도 평균 115프레임,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오버워치2에서는 2.8K 90Hz 디스플레이를 즐기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양을 꽤 많이 타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입니다. 배그의 경우 WQXD 플러스 해상도 렌더링 스킬 100%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저 옵션은 평균 45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25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20프레임, 하위 1%는 1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양을 좀 타는 게임에서는 내장 그래픽의 한계가 보이긴 했지만 해상도를 FHD급으로 낮추고 국민 옵션 3 울트라 옵션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평균 65프레임, 하위 1%는 35프레임으로 생각보다 플레이할 만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이밍 제품으로 나온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장 그래픽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간단한 게임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등 작업용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온도와 소음도 측정해봤는데요. 우선 온도의 경우 대기 상태에서는 프로세서가 위치한 부분이 살짝 따끈한 편이었고 풀 로드 시에는 열이 방출되는 부분 위주로 40도씨 후반 정도의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음의 경우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는데 일단 대기 상태에서는 팬이 거의 돌지 않기 때문에 주변 소음 정도만 측정되는 24dB 정도가 나왔고 풀 로드 시에는 평균 38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습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해봐도 팬 소음이 아주 조용한 편에 속했고 듀얼 팬이 적용된 것 치고는 조용한 팬 소음을 보여줬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고 14 OLED 모델은 아주 뛰어난 품질의 OLED 스크린을 탑재하여 보는 맛이 있었는데요. 14인치의 사이즈는 좀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주 복잡한 작업이 아닌 이상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사이즈입니다. 스크린 품질이 아주 좋다 보니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 OTT 시청 등을 할 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스위프트 고 14 OLED 스크린은 누가 봐도 정말 좋은 품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 최신 AMD 아키텍처를 적용한 라이젠 7840U의 성능은 저전력 위주의 칩셋이지만 비교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줘서 성능 역시 충분한 제품이었습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고 14 OLED 모델은 좋은 스크린과 프로세서를 탑재하고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2023년 9월 더나와 최저가 기준 약 1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양을 가진 국내 대기업 울트라북에 비하면 무게가 살짝 더 나가긴 하지만 품질 좋은 OLED 디스플레이와 최신 라이젠 프로세서, 괜찮은 기본기 등을 고려하면 가격 비교 시 나름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에이서 스위프트 고 14 OLED 모델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